네. 아,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고,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한다고, 야,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신 예수님, 우리는 뭐 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의술로라도 우리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술로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지금도 이제 또 할 거지만은 나는 의술로는 못 고치고, 아니 기적으로는 못 고치고 의술로는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 모든 교우들도 한번 이런 좋은 일 한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 우리 이기수 신부님과 함께 열고 만들어 가면서 제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 속에서 사는 건지 다시 새삼 깊이 느낍니다. 또 저 자신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첫 시간에 우리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이 우리 교구의 사회복지에는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고, 지금은 이제 아예 둘 다섯 해누리 시체 발달장애 시설의 시설장으로 지금 5년째 지금 계신 거죠? 5년째, 5년 반. 그리고 보통 이런 시설에 있으면 언제 본당으로 나가나, 언제 본당으로 나가나, 이런 걱정 바람 있는데, 우리 이기수 신부님은 혹시 나를 여기서 내쫓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여기서 내쫓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참 사랑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귀를 뜨게 하고 입을 열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 든든한 당신의 제자라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체 장애하고 뇌병변 뭐 섞어서 이거 충분하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지체 장애가 얼마나 있죠? 한 122만 명이니까. 122만 명. 그러니까 뇌병변이 25만 명이고. 그러니까 와.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네. 뇌병변. 그러니까 뭐 뇌중풍이라든가. 네. 그 얼마라고요? 그건 한 25만 명.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야. 네, 이게 왜냐면은 그 산업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오는 게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다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당하는 그 장애, 그 지체 들어가거든요. 그 손 하나, 다리 절단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의 욕구를 예. 사실 제일 목소리가 센 데가 여기에요. 단체 중에서. 장애인 단체 중에 네. 제일 센 데가 여기야. 지체 장애. 뭔가가 휠체어 타고 다 움직일 수 있어. 네. 의식이 또 뚜렷해. 그렇죠. 이게 제일 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 한다든가 뭐 예. 한다면은 권리 주장이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각, 청각, 지체는 자립이 다 가능해요. 이제 요 좀 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 장애인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청각 장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태 마을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청각 장애인이 있으니까. 지체 장애도 사실은 휠체어를 타든 목발을 짚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달 장애, 이게 지적 자폐가 같이 있는 저도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발달장애인들이 피정을 참 여길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오는 그래갖고 내 강의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갖고 막 이제 나는 그 친구를 잘 알고 네. 그 엄마 아빠가 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피정 오거든요. 네. 야, 키도
잘생기고 잘생겼어요. 장중 있죠. 근데 막 좋으면은 내 강의가 너무 좋음에도 좋으면 막 같이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이제 그거 받아들여지는데 피정원 분들은 저게 뭘 3만 원 너무너무 지금 당황스럽고 때로는 무서움까지도 느끼는 게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정리를 뒤로 이제 강의할 때 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발달 장애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체 장애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 다 인수지가 되는데 그렇죠. 취업도 안 돼. 예.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보면서 되게 복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다 장애인 단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위에서는 안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자존심이죠,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찾아줘서 하게끔.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그 재활승마장에서 봤어요. 재활승마장? 네, 승마장 보니까 그 몸이 불편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가요. 뭐 말을 하면은 노란 밥통, 빨간 밥통, 파란 밥통이면은 얘는 빨간 건 빨간 것만 해. 밥 주고 청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그것이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발달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협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줄까 하는 게 선진국이고, 어떻게 하면 모른 척 할까 하는 게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1에서 10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북유럽을 가요. 견학하려고. 거기는 이미 긴 역산에서 온 시간이 있었거든. 그러면 대개 8, 9 단계, 7, 8, 9 단계는 이상을 본다고. 우리는 아직 3, 4 단계는 안 돼 있어. 옛날에 저 필리핀 같은 경우 아마 우리보다 훨씬 못 살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산다든가 누가 산다고 그러면 데모는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난리 나죠. 아, 맞아요. 그 우리가 좀 그런 님비 현상이 있죠. 좀 이기적인. 그게 이제 뭐 그건 좀 요건 좀 다른 문제지만 6.25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 빨갱이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로 들어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니면 너는 죽창으로 죽인다. 이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의식 또 적이라는 의식 이게 너무 강해서 중간에 장애자가 하나 장애인이 한 분이 들어오면은 이게 저걸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극단적인 갈등을 가졌는데 요 인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할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척하면 후진국이야. 왜? 지나가는 보도 프로 보면은 다 구부러져 있어. 이거 그냥 겨울에 빈판에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휠체어 타려고 맞추려고 했다면 좀 넓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고 경사도 안 맞아. 그 나이 드신 정상인분들도 넘어지기 쉬운데 장애인들이 절대로 못 가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리고 맨날 갈어. 이게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유럽에 가서 참 부러운 거는 버스를 타면은 계단이 없어요. 바로 진입한다고 이게. 우리는 계단이 있어. 그걸 어떻게 올라가요? 요즘 그런 차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 보편적인 버스 안에서 모든 장애인이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기술 표준은 그 지도신부 했어요. 교구했을 때 보도블록 하나 이 사이즈가 다 표준화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멋대로 바꿔놔. 턱도 보면은 방지턱도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뾰족하게 해놓고 자기 집 앞이라고 말이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무질서한 게. 그런데 또 저는 요즘 우리가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직원 숙소하고 사재관 건물을 줬는데 마지막 최종 승인은 누가 내느냐? 장애인 단체죠. 장애인 단체에서 내요.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보고. 당연하죠. 우리 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왜 설치했느냐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고 그 입구도 턱 다 없애고 그런 것도 다 장애인에서 와서 하고 이런 점들은 조금씩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불편이 너무 많다. 그럼 쉬운 예로 성당을 한번 봐요. 네. 그러니까 성당에 예를 들어서 입구를 지나가려고 네. 그럴 때, 올라갈 때, 네. 이 경사도가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안 하면 걸리니까 어느 정도 해놨는데 그건 뺀 거지, 네. 전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동선이 아니라고.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성숙하게 나가는 입장인데, 내용적으로는 너무 많다. 계단이 저는 좀 아름다운 얘기를 좀 제 경험에 저는 뭐 사실은 아름다운 얘기를 더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백학현 베드로 신부님이라고 원주교구 신부님이 계세요. 서품 97년에 받으셨는데 보름 만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 예, 예. 아, 저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뵈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도 너무너무 밝고 맑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제 어떤 이제 건강연구소를 오는데 그 연구소 소장님이 백항현 신부님이 오는데 이렇게 돌아서 되게 라운드로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불편하다고 앞 입구 전체를 다 바꿨어요. 신부님이 편안하게 그냥 바로. 그러니까 보통은 장애인들은 사이드로 들어오고 계단이 이 정상인을 위해서 했는데 그 집은 백 신부님이 제일 먼저야. 그 휠체어로 딱 타고 들어와서 그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딱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그 연구소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의식이 그러니까 정상인 위주가 아니고 장애인 위주로 조금씩 마음을 바꾸는 그렇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못 먹고 못 살아갖고 정말 장애인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여기는 사실은 평창은 그런 시설 없죠. 버스에서 쫙 나와갖고 다리가 나오고 타는 시설은 없어요. 버스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는 장애인들은 사실 외출 거의 못하죠. 제가 하여튼 그 아무데나 이제 시내에 가면은 보도블록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게 전혀 잘 나가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보면은 신호등 근처에 오면서 이게 더 심각해. 이게 막 여러 가지로 꽈놨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경사가 안 맞아. 네. 이거는 일반 어르신들도 다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되겠다. 장애인이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미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체장애인데 네. 교구 했을 때요. 네. 화서역에서 내리다가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상원하지 입이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저하고 좀 이제 많이 이쪽에 분야로 싸우는 분이 있어요. 어떤 기자예요. 방 무슨 기자인데 그 나하고 친해졌어. 싸우고 나요. 네. 생각의 차이가 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제 그 집 자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보상 나오는 걸 가지고 네. 저한테 갖고 왔어요. 네. 한 5천만 원인가? 그래서 그 당시 그거 가지고 지금 해누리에 유리 온실 이렇게 쫙 하고 그분 이름을 붙여놨죠. 예, 예.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지하철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사고 난 이후로 항상 보안되니까 예, 예.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지만 제 친구도 이제 그 지체장이거든요. 예. 항상 보면은 저도 친구 지체장에 친구 보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무시점에 가서 예. 불편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럼. 아, 많죠. 그러니까 나는 한 100번도 더 봤어. 넘어지는 거. 그 친구가 거기 가서 무슨 호텔인데 네. 거기서 뭐 연말에 이제 가서 같이 네. 뭐 한 잔에다가 거기서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각도가 안 맞은 거야. 네. 급하고. 그 자기네는 편한 대로 나도 헛발질 해 갖고 넘어질 때 많은데 정상인 나도 그래 가지고 걸더라고. 나중에, 호텔에다가 이거 걸더라고. 이거 개선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내가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앞서가면서 싸워 나가면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부터 해결해야 된다. 네, 네. 식당, 성당, 그 다음에 버스 진입 네. 이런 데가 가장 중요하다. 네. 아니 122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체 숫자의 46%니까. 절반이죠. 46%. 46.7%니까 260만 명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260만 네, 명 중에서 122만 명이면은 46.7%예요. 근데 저는
260만 명도 정확한 통계예요? 이게 뭐냐면은 등록을 해야지 혜택 받거든. 아, 그래요? 등록을 해야지 내가 뭐 주차되는 것도 하나 증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난 더 많다고 난 생각을 아니, 하는데.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발달장애에 어느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안내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미국에서는 자폐를 65명당 하라고 봐요. 65명당 인구 65명당 하나. 근데 MIT 그 연구소장이더라고 네. 내가 가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2만 명이야. 2만 명당.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IT 산업이 우리나라 강점이니까 네. 여기에 몰입돼가지고 오는 자폐들이 많거든. 네. 아 예예. 예, 그 예.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엄청 많은데. 네. 범위를 되게 좁게 잡고 미국은 넓게 잡은 거라. 일본이 코로나 검진 안 하고 자기네들 코로나 안 네. 걸렸다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많이 잠재돼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지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다 군대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판단 다 받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상담을 많이 받고 쉽게 말하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갖고 엄마를 때린다든가 근데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정신질환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애매한 게 정신질환으로 가려면 정신병원에서는 또 안 되죠. 이거 또 그 걔네들을 컨트롤 못 하거든요. 네,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가 경계에 있는 친구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로 보면은 어떨 때는 멀쩡하다가 네. 어떨 때는 이렇게 기포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그런 관심과 배려로 같이 살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이 전문가잖아요. 네. 그 상담 들어오는 것 보면은 많을 거예요. 이거 정말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말 못하는 네.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그런 질환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게 무슨 뭐 급이라든가 이런 걸 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런 숫자는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체장애인들한테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 같이 이 사람들보다도 더 괴로운 사람들이 나는 지체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건 포기하면 되니까. 일부분 내가 안 보이니까 이건 포기하는 거야. 안 들리는 것도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지체장애자들은 보이지, 들리지, 말하지. 이게 제 친구가 하나 이제 고등학교 때 내 짝이었는데 이제 노엘이 세례명 제가 세례를 이제 해서 세례를 줬는데 그 고뇌가 내가 청각장애자들하고도 살아보고 시각장애자들하고 살아보는데 지체장애자들은 정상인이 해놔야 되는 걸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데 못해. 화가 너무 많이 나. 그렇죠.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체장애자들 이렇게 데모할 때 이렇게 보면은 무섭게 해요. 그렇죠. 겁나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가. 참 생각이 많아요. 우선 그 의식주 아닙니까? 네. 우선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짭을, 직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근데 그거를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쓸 위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많은데 이걸 해소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또 한번 좀 그림을 전체로 흔들어 보면은 이 단체에 의해서 다른 단체가 밀려 그렇지 목소리가 안 나와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주장을 해.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네, 그 안에서 나온 아주 그냥 그 단점이 있죠.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말하세요, 여기서 말해야 아니, 돼. 민주주의 말해야 아니, 돼. 탈시설 얘기하자, 탈시설. 내가 본 유럽, 미국, 네. 독일, 다 시설인데 탈시설이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탈시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벗어나서 재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가자 이거지. 근데 보면은
언젠가 내 가족을 떠나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도움 받아야 그렇죠.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독일이 왜 시설 있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웨이 다 있냐 이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스웨덴은 아니라고 하는데 천만에 이제 제가 진 그 별빛 누리라는 굴곰 타운이 있어요. 네. 스웨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 갔다 온 사람이 들어. 근데 그게 시설이 아니래. 왜? 주택형이지만 몰려있으면 시설이거든.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요양원도 시설이야. 네. 삼성 노블 카운티도 있어 보이는 시설이야. 다 없애야 돼. 근데 왜 발달장애만 그러냐 이거야. 웃기지 말라는 얘기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 탈수용시설, 집단화되는 거. 이 용어를 잘못 써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주체에서 싸운 어머니들이 대모에서 현장에 있던 분이 저한테 또 와. 발달장애 부모니들? 그러면서 왜 오냐 그러니까 이런 여기는 예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용어를 바꿔라. 근데 어떻게 투쟁하다 보면은 내 얘기가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해누리 둘 다섯 해누리 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요 얘기는 다음에 이제 그래. 아니 요 얘기를 좀 꼭 해야 돼서 그래요. 우리 시민님이 지금 그 둘 다섯 해누리 우리 발달 장애 시설이 8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저는 80명을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거기 가족 이 아이들하고 지금 떨어져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케어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도저히 엄마 아빠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이 장애 발달 장애인들을 이런 좋은 시설에 수용해 주는 거는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저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뭐 거주 시설이랄까 안 하고 이용 시설이라고. 근데 이제 자꾸 용어가 점점 이제 발전돼 가는 건데 이제 지체 장애로 잠깐 돌아오면은 제가 이분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한성익 박사. 한성익 박사. 근데 그분 동생인가 누군가 신부야 서울 교구에. 아하. 근데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치과 의사야. 아. 그래서 또 이제 따가지고 치과를 공부해서 오셨는데 그 자매님도 아마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귀가 없거나 코가 문드러졌거나 얼굴 전체에 장애, 기형 장애다 그러면은 그걸 다 해줘. 단돈 만 원만 받아. 만 원만 받고 한성익.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분 의사 선생님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돈을 대주는 분이 있어요. 재료비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날이 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너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나도 할 얘기가 있었겠는데.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건 의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외국인이라든가 노동자 그런 사람들한테 자존심의 가격 만 원으로 받고 자기는 해주는 건데 몽골이라든가 이렇게 가요. 대단하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을 건 받되 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보답이 아닌가. 그럼. 난 이런 신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한성익 이런 박사님 같은 의사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주변에. 이 보도 매체가 나쁜 사람만 소개하고 좋은 사람 소개 안 하거든.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은 이렇게 우리 이기수 요학 김시문님 같은 좋은 부끄럽네요. 사제님들 이렇게 많이 초대해서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들으면 아름다워지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 시문님 저기 내변변은 또 잠깐 얘기해주고.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아내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다 있죠. 몸이 틀어져서 그런 건데 목욕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게 뭐 감고 있다고 물리기도 하고 물리니까 아니 그건 뭐 발달장애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있지만 그 드는 게 어렵잖아요.
네. 선생님들 보면 일선에 그런 사람들을 도움을 집에서 시켜주는 경우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뇌병변이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보면은 같은 그 범위 내에서 본다면은 네. 제가 봉성치하러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4층이 된 그런 네. 주택에 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뭐 아, 그분 바깥은 뭐 어떻게 바깥에 구경할까 네.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집안에 집에서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다. 아.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될 것도 많고 말벗이라도 되고 여러 가지 같이 모시고 네.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아, 이런 얘기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온 국민이 사실 집에서 멀쩡한 지금 애들 아까 뭐 히키모리코 같이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자기 능력을 나누면서 그 자기도 치유되고 자기도 꼭 돈을 벌어야지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고 꼭 취직을 해야지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단체나 공동체가 많아갖고 난 너무 우울한데 누군가를 돕다 보면은 그런 자기의 우울증도 치유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은 마음으로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 정말 날로 날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부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의 거의 50%가 지체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성당에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또 경사로는 또 그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동선이 많습니다. 버스 탈 때도 부쩍 불편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시간을 남기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다볼 사이버 성당 장애인 모든 가족과 함께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